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오랜만에 룩북을 준비해봤습니다. 누구나 옷장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베이직한 아이템들로 가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출근 룩을 준비해봤어요. 이쁘게 입는 꿀팁도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첫 번째는 어깨에 셔링이 잡혀있는 블라우스예요. 전체 블랙이나 화이트였으면 무난할 뻔한 블라우스가 블랙 앤 화이트로 배색되어 심플하지만 또 포인트를 주는 블라우스예요. 특히나 상반신이 조금 마르시거나 왜소하신 분들에게는 어깨를 많이 보완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여기에 검정 통 슬랙스를 매치해봤는데요. 여성스러우면서도 포멀한 느낌이 나죠? 여기에 조금 밝은 가방을 매치해서 포인트를 줘볼게요. 이렇게 해서 첫 출근 룩 완성!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카라와 포켓의 트위드 원단으로 포인트된 화이트 블라우스인데요. 여기에 레더 스커트로 매치해봤어요. 레더 스커트라고 하면 조금 세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여리여리한 블라우스를 같이 입어주면 너무 이쁘죠? 여기에 체크코트도 매치했어요. 중간에 끈이 있어서 여성스럽게도 매치가 가능한 코트예요. 뒤로 리본을 묶어줘도 되고 앞으로 묶어줘도 되는 코트입니다. 다음 룩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인 코발트 블루 반 목폴라 니트로 매치해봤어요. 추운 계절에는 아무래도 어두운 톤으로 옷을 입게 되는데 이렇게 쨍한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 하의가 검정이어도 눈에 확 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폴라는 목이 자칫하면 짧아 보일 수도 있어서 반 목폴라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검정 슬랙스랑 매치해주면 또 다른 출근 룩 완성! 다음 룩은 레터링이 자수되어 있는 흰색 니트예요. 검정 슬랙스와 같이 매치해주시면 깔끔하고 심플한 출근 룩 완성입니다. 여기에 브라운톤 가방도 같이 매치해줄게요. 검정 슬랙스가 하이웨스트이기 때문에 상의를 턱인 안으로 넣어주시면 다리도 좀 더 길어 보이죠? 저는 보통 상의를 항상 넣어있는 편이에요. 여기에 따뜻해 보이는 베이지톤 코트로 매치해줄게요. 다음 룩은 검정 롱 니트 원피스예요. 저는 허리라인에 스트랩 있는 옷 제품을 참 좋아해요. 허리라인도 잘록하게 살려주고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기본 블랙 원피스가 그냥 일자였으면 조금 답답함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허리라인에 스트랩이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떨어지죠. 여기에 앵클 부츠도 같이 신어주면 이렇게 데일리 출근 룩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악세사리로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면 이쁘게 매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흰색 자켓 롱 원피스예요. 이 제품도 허리라인에 벨트가 있어서 허리라인도 이쁘게 강조해주고 포멀해 보이죠? 소재가 도톰해서 겨울에도 무난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행사나 자리에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격식 있어 보이는 옷이에요. 흰색 원피스가 사실 시도해보기 어렵잖아요. 이 제품은 출근 룩으로도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베이지 스틸레토 힐을 매치해주고 라이트 블루 가방도 같이 매치할게요. 이렇게 머리를 묶고 실버링 이어링으로 매치해줘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죠?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 추천 룩입니다. 검정색 상의와 레더 스커트를 매치한 룩인데요. 상의 경우 옆 라인에 스트랩이 있어서 포인트를 주고 어깨에 과하지 않은 셔링이 있어서 기본 검정 티보다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소재도 도톰해서 가을 겨울에도 무난히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렇게 올 블랙으로 매치해주시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여성스러우면서 또 시크한 느낌이 나는 룩입니다. 여기에 브라운 숄더백을 매치해줘서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올블랙으로 입으실 때는 다른 색의 가방이나 액세서리로 매치해주시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좋아요. 마지막으로 검정 호피 레이스 블라우스 룩입니다. 이번에 호피가 유행이잖아요. 그 전에 호피를 시도 못해보셨다면 이런 검정 패턴 호피 블라우스와 검정 슬랙스로 같이 시도해보세요. 차분하면서도 또 시크함을 줄 수 있는 룩인데요.
팔 부분에는 시스루로 포인트를 주었고 또 어깨에는 셔링이 살짝 있어서 여성스러움도 줄 수 있는 블라우스예요. 중요한 미팅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셔야 한다면 이룩 추천합니다. 여기에 골드 스트랩 미니 숄더백을 매치해줘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해볼게요. 올 블랙 룩이라 머리를 묶어주면 좀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금요일 룩도 완성!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룩북은 특별히 내일 뭐 입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출근 룩으로 준비해봤어요. 특별한 옷이 아니어도 가지고 계신 기본템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옷과 다른 아이템 정보는 더보기란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